안녕하세요. 아마도 여러분들 고기 많이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고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같은 것도 가리지 않고 가끔 먹고 있고, 환자분들이 제가 이제 병원에서 상담할 때 그런 질문 많이 하셨거든요. 고기 먹는 거 괜찮냐고. 뭐 고기 이제 드셔야죠. 특히 항암 치료 같은 거, 방사선 치료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체력이 많이 바닥나 있을 때는 그 영양제 같은 거, 뭐 우유 주사처럼 하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맞는 거보다 제대로 된 식사 함께 하시는 게 훨씬 더 체력 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 드신다는 그 이유가 다 각양각색인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를 항암 치료나 이런 방사선 치료 같은 거 하실 때는 더잘 챙겨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치료가 끝나고 이런 휴직이나 유지 치료 기간에도 고기를 그렇게 멀리 하실 필요 없고,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드시면 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일하시는 김유신 박사라는 분이 어떤 강연에서 말씀하시던데, 암 걸렸다고 고기 안 먹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왜 고기를 안 먹으려고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때 강연을 하는 걸 들었는데, 일단 단백질은 인체의 그 면역계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어떤 항암 치료로 백혈구나 적혈구 이런 혈소판 이런 것들이 막 바닥나 있을 때 골수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성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무작정 끊으신다기보다는 좀 현명하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는 이제 고기를 가리지 않고 먹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 원칙을 세워서 먹고 있습니다. 그세 가지 원칙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세 가지 원칙이라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별거 없습니다. 들어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저는 날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 육회, 그 다음 소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날거로 먹지 않습니다. 절대. 물론 생선은, 회는 먹습니다. 생선회는 먹는데 육고기를 날거로 먹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지방질을 먹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겹살이라든지 뭐 이렇게 고기에 붙어 있는 그런 그 기름 덩어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안 먹습니다. 최대한. 전혀 안 먹지는 못하겠죠. 최대한 안 먹고, 물론 예외적으로 도가니 같은 거는 먹습니다. 그 도가니는 지방질이라기보다는 콜라겐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번째 원칙이 있고, 세 번째는 고기의 탕으로 먹을 때 국물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전혀 안 먹는 탕도 있고요. 예를 들면 선짓국 같은 거는 저는 입에도 안 댑니다. 그리고 설렁탕이나 수육 같은 그저 순댓국 이런 거 먹을 때도 국물을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 중에 제일 큰게 들어보니까, 그 소나 돼지를 키울 때 항생제와 뭐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잔뜩 먹여가지고 그 고기가 몸에 안 좋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성분을 그 소나 돼지가 먹었을 때 농축되어 있는 부분이 저는 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혈액이 육질에 녹아 있는데 탕을 끓이면 그게 고기에 있다기보다는 우러나서 국물에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물을 저는 최대한 먹지 않고 있고, 그 같은 이유로 선짓국은 핏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선짓국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 큰 원칙이 있습니다. 날거 안 먹는 거, 지방질 최소로 먹는 거, 그 다음에 고기 탕에 국물을 최소화해서 먹는 거. 이세 가지 원칙이 제가 나름대로 세워서 이제 먹는 원칙이고, 그러다 보니 제일 좋아하는 고기는 샤브샤브에 있는 고기라든지,
아니면은 닭고기인데 이렇게 숯불구이 한거 이런 거. 예. 요세 가지 원칙 외에도 이제 나름대로 뭐 그게 있거든요. 돼지고기를 좀안 먹는다든지. 돼지고기 안 먹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한의학적으로 체질적으로 저한테 안 맞다 뭐 그래가지고 될수 있으면은 돼지를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소도 이제 적색고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닭이나 오리처럼 이런 피를 먹음직하지 않은 그 빨간색이 결국은 헤모글로빈이라는 혈액 성분이기 때문에 피를 많이 먹음직하지 않는 그런 거고 그것도 막 찾아서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밥상에 올라오면 가리지 않고 먹는다 그런 개념이고 그런 거보다는 생선이나 해산물로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고 또 두부나 콩 같은 요리에도 그 대두 성분 단백질이 많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단백질을 최대한 섭취하려고 합니다. 뭐 혹자는 고기 대신 그 말씀드린 콩이나 두부 같은 이런 데서 단백질을 섭취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섭취되는 단백질이 고기를 따라가려면 하루에 진짜 한 대접씩 두부를 막 드셔야 되니까 삼시세끼를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많이 힘들 것 같고 두부도 이런 콩 종류도 적당히 드시고 고기도 이제 자기 덩어리로 크기로 따지면 자기 주먹 정도 되는 볼륨을 드신다 생각하시면 뭐 크게 문제될 거 없고 그리고 저는 아침마다 거의 일주일에 한 4, 5일 정도 아침에는 달걀 후라이를 먹습니다. 그것도 좋은, 달걀도 좋은 식품이고 하니까. 그래서 고기를 너무 멀리하고 막 꺼려 하신다기보다는 좀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현명하게 드시면 체력 보강에 도움이 되고 또 면역력 보완시키는데도 필요 요소니까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그 스트레스 받는 거,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고기를 먹어도 되나 그런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뭐든지 잘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